같이 이제 공유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서설의 세 번째 편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세 번째 편은 초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인이라는 게 바다와 같아서, 다시 말하면 불순해지지 않으면서도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더러운 강물이 인간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다다. 그래서 그 경멸이 그 안으로, 바다 안으로 내려갈 수 있다. 즉 경멸이 바다 안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어떤 뭐랄까요? 이 초인 안에서 바다 안으로, 즉 초인 안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뭐랄까요? 재탄생? 이제 그런 이제 불순해지지 않는 그 바다로부터 또는 초인으로부터 순수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 될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문장, 너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 큰 경멸의 시각이다. 이제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복과 이성과 덕이,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정의와 연민, 이 다섯 가지가 까지요. 제가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행복, 이성, 덕, 정의, 연민. 이런 다섯 가지가 경멸 당하고 그래서 역겨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경멸할 때 그때 너희는 말한다. 행복이, 내 행복이, 현재의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소용이지?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건 즉 현재의 나의 행복. 그건 가난과 오물 그리고 빈약한 쾌적함이다. 그렇게 이제 자아 비판, 자기 비판, 그리고 이제 경멸을 표시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 내 행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행복은 실존 자체를 정당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행복은 실존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 비극의 탄생의 한 구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실존과 세계를 예술이 정당화한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니체는 이 정당화뿐 아니라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봤었죠. 정당화가 다가 아닙니다. 견뎌낼 수 있다. 에어트라겐 이런 단어가 언급됐었습니다. 단지 정당화뿐이 아니라요. 정당화라는 건 어찌 보자면 논리적인 수준, 이제 머릿속의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견뎌낸다는 건좀더이몸 수준에서 이렇게 짊어지는, 이제 거기에 등장한 그 용어가 트라겐이라고 했습니다. 트라겐이란 말이 앞에서 계속 언급된 짊어진다 이런 뜻이었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더, 한 단계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견뎌냄.
이제 궁극적으로는 견뎌낸 까지 니체가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요 구절은 하여튼 정당화까지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가장 큰 경멸의 시각. 역겨움이 일어나는 그때 나의 이성이 무슨 소용이냐. 그건 아까 마찬가지로 나의 이성입니다. 나의 이성이란 건 지금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앎을 탐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앎을 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먹이를 탐한다라는 말도 흥미롭긴 한데요. 하여튼 뒤에 나오겠지만 본론 이제 가면서 나오겠지만 예, 앎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니체한테는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자가 먹이를 탐할 때 뭐랄까요? 엄청 야생적으로 달려들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금의 나의 이성입니다. 그건 가난과 오물 그리고 빈약한 쾌적함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때 이 가장 큰 경멸의 시각에 너희는 말한다. 내 덕이 무슨 소용인가? 그건 아직 나를 미쳐 날뛰게 만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덕은 미쳐 날뛰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덕이라는 게 뒤에 언급되겠지만, 덕이라는 건 전통적인 그 의미에서, 이제 서양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훌륭함 또는 탁월함, 그런 거하고 관련됩니다. 독일 말로는 투겐트, 프라버, 프라버는 아랫대, 뭐 영어로는 virtue라고도 하고 그 말의 의미는 excellence, 이렇게 이제 뛰어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전통적으로 이 덕이라는 말이 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뛰어남, 훌륭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니체한테는 방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선과 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선과 악, 내 선과 내 악, 이게 이제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덕은 뭐냐? 선과 악. 그리고 선과 악은 결국 도덕이죠. 그리고 그 도덕 이런 건 이제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덕, 선악, 도덕, 가치 이런 것들이 니체한테는 거의 같은 이제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니체가 도덕을 비판했다,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플라톤주의 또는 기독교 그런 도덕을 비판했지 도덕 일반을 비판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덕 없이 살수 없다고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이제 역시 보겠지만 한 민족이 생사가 걸린 어떤 행동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민족마다 니체에 따르면 서로 다른 도덕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가치가 그리고 선악이 즉 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 그것과 피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니체는 도덕을 부정했다. 도덕이라는 것, 그것을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특정한 도덕을 부정하되,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용어로는 가치, 기존의 모든 가치의 재평가, 이걸 얘기했지, 가치의 부정, 전도, 이걸 얘기한 건 아니다, 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날, 니체가 살고 있는데 그 시대죠. 오늘날 어떤 도덕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가? 어떤 기준과 원칙 아래, 이제 이런 것들을 니체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그때, 앞에 거좀 지울까요? 자,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때, 이 가장 큰 경멸의 시각, 그리고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정의, 이런 것이 역겨울 그럴 때. 자, 그때 너희는 말한다. 내 정의가 무슨 소용이지? 나는 내가 인걸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는, 현재의 나는 인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걸은 그 숯불, 그숯 안에 이렇게 불이 자글자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살짝 이숯 같은 걸로 덮여 있지만 안쪽에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용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엄청 뜨겁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걸 순우리말로 인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원문에 숯과 불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하나의 단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 자주 쓰거든요. 인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나는 나의 정의는 인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는 인걸이다.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타버리고 만다. 어지간히 강한 게 아니면 다 녹아버리죠. 바로 이제 그런 상태가 인걸. 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행한다라는 말은 니체한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요 문맥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뭐랄까요? 검증하는 우리 그 불순물이 있는 쇠 이런 걸 인걸에 넣게 되면 녹아서 순수한 저기 샘물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샘물을 뭐 칼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대장간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인걸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큰 경멸이 초인 안으로 또는 바다 안으로 내려가서 이 불순한 존재죠. 여기 자, 인간은 더러운 강물인데 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 더러움이 저기 정화되는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인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이 가장 큰 경멸의 시각, 역겨움의 시각에 말한다. 내 연민, 현재 나의 연민이 무슨 소용이지? 연민은 현재 나의 연민입니다. 인간들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처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잔인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런 게 현대인이 말하는 당대, 이제 니체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연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십자가형. 그러니까 연민이지만 어떤 뭐랄까요 그 안에는 숨어 있는 잔인함, 잔혹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볼때 이제 누구를 불쌍하게 여긴다. 이게 연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가장 심한 증오가 이제 들어있다. 니체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증오를, 연민의 정체, 당대, 연민의 정체는 뭐냐? 증오다. 사람을, 저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나, 내 연민은 십자가 형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아까 여기 이제 나온 요런 표현처럼요. 십자가 형이 아니어야 한다.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주제는 중요하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반복해서 이거 살필 수밖에 없는데요. 미트라이덴이 연민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누굴 동정한다라고 할때그 동정. 이렇게 이제 옮기기도 합니다. 자, 연민.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십자가형이라는 유형의 십자가형은 형 집행한다 그럴 때그 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연민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다른 유형의 연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니체의 다른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그렇듯 연민 역시도 단일한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니체는 거의 다 그래요. 앞에 행복, 이성, 정의, 덕, 정의, 그리고 지금 여기 연민 이런 표현들을 할때 니체는 그것의 서로 다른 의미들을 얘기합니다. 의미들. 자, 니체의 개념은 요거는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한테도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항상 문맥 그리고 사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이때 사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의 어떤 개념과 용어의 용법이 뭐냐 이걸 따져야지. 그걸 확인해야 되지. 그냥 게으르게 아 이건 이거야 니체한테 이건 저건 뭐 저건 저거야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하는 그런 해석이 있을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이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체가 원하는 특정 해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대개 이제 자기 삶의 근거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곤 해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뒤에도 이제 좀 이따 바로 나오지만 이 책의 제목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지만 아무도 위하지 않는 책이라고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이제, 연민 개념을 조금 더, 제가, 같이 지워졌네. 연민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니체한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미트라이덴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미트라는 건
영어로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고, 라이든이라는 말은 뭔가를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 글씨가 눈에 안 띄네요. 좋겠습니다. 함께 뭔가를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겪는다라는 말은 이 말을 저게 이제 로마 라틴어 맥락으로 함께라는 말이 컴이고요. 명사로 하겠습니다. 패션이란 말이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하다, 뭔가 패시브하면 우리가 수동 이렇게 생각 바로 하죠. 이 수동적인 거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뭔가에 휩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어원을 우리가 라틴어 어원을 갖고 이 미트라이덴이라는 말을 풀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에도 그대로 온 거죠. 컴패션. 또 히라버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어원으로 하면 심퍼시, 함께, 이 심이 함께입니다. 퍼시가 이 파스란 말하고도,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말하고도 이제 어원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겪는다라는 말입니다. 히라버에서는 파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패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다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미틀라이덴의 라이덴, 영어의 서퍼, 라틴어의 패션, 라틴어는 파시오입니다. 그리고 히라버의 패시, 이런 말들이 다 겪는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 말의 명사형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 패션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요, 그건 대부분 괴롭습니다. 이 서퍼라는 말도 영어 이제 명사로 만들면 suffering이잖아요. suffering. 이 suffering 그럼 가장 많이 뜻하는 게 괴롭다 이거예요. 괴로움. 자,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화 중에 패션 오브 잔다르크의 순환 이렇게 부르죠. 마태 순환곡 다 이겁니다. 패션. 그러니까 겪는 거는 괴로운 거고 그건 또 비슷한 말로 이제 순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민 혹은 동정이란 말의 어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이덴. 라이덴이라고 씁니다. 라이덴이 동사로도 쓰여요. 자, 미트라이덴, 함께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한다. 연민한다. 어떤 사람 불쌍해 라는 말이 뭔 뜻이냐? 어원적으로만 보자면 저 사람의 처지를 내가 함께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불쌍해. 내 마음에도 얼마간 그 사람이 겪는 저 처지에 대한 함께 있음, 함께함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민 혹은 동정은 누군가를 함께 겪는다. 누군가의 어떤 그 상태인 거죠. 감정, 상태. 이걸 함께 겪는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연민이라는 그 용어하고 관련해서 니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맥락이 뭐냐, 그걸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길게 보자면 자라투스트라 4부에 그 얘기들이 많이 언급돼요. 그점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함께 겪는다라는 말하고 앞에 함께 짊어진다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성자가 백발 노인이 사람들하고 이게 함께 덜어서 조금 나눠서 짊어져라. 이게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연민 혹은 동정하고 관계된다라는 점도, 여기 이제 겪는다라고 했지만 짊어지는 것도 같이 뭔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맥락도 여기 맞닿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원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이제 의미에 대한 해석은 최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이 연민은 아니어야 한다고 지금 맥락에서 자라투스트라가 얘기한다는 거, 이제 그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번역을, 이 말의 번역을 통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고통은 어떤 심적인 그 문제라기보다는 피지컬한 문제예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아프죠? 바로 그때 느껴지는 어떤 느낌, 이게 고통입니다.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거에 더 가까워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어도 따로 있고요. 연민은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이 심정적인 우리 어떤 마음의 상태, 감정 상태 요런 거랑 더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니체 맥락에서 괴로움과 고통은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함께 겪는 그 연민과 이 고통을 나눈 그런 거는 또 이제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니체한테는 종종 이 고통이라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이 어떤 훈련, 이게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받게 될그 고통,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 생각하면, 특히 프로 수준의 운동선수들을 생각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그 발을, 양말을 벗은 발을 본 적이 있는데, 도저히 무슨 정말 사람의 발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그 피겨, 여왕으로, 여제로 불리기까지의 그 김연아의 어떤 하나의 그 출발점이자 뭐 훈련 과정이자 토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게끔 그 어떤 시야를 제시한 게 니체다라는 것도 함께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를 지금 현재 덕이라고 불리는 그 다섯 가지, 현재 뭐 덕이라기보다 어떤 가치죠? 오늘날 가치 있는 거라고 불리는 다섯 가지, 즉 행복, 이성, 덕, 정의, 연민, 이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어떤 거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살짝 이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너희가 이미 그렇게 말했을까? 너희가 이미 그렇게 외쳤을까? 아, 너희가 그렇게 외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외친 적이 없다는 거죠.
너희의 죄가 아니라 절제가 하늘에 대고 울부짖었구나. 너희의 죄 안에도 있는 인색함이 하늘에 대고 울부짖었구나. 자, 이제 죄라는 게그 뭔지가 지금 뭐 분명치는 않아요. 근데 일단 두 가지 우리가 그 주목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절제고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낀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낀다는 거죠. 하늘에 대고 울부짖었다라는 건 외쳤다는 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의미예요. 부디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늘에 저기 비는 거죠. 근데 하늘에 빌때 인색하고 절제하면서 즉 아끼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의 절실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죄가 울부짖었어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건 과거에 그 가치 있는 걸로 삼았던 그것을 결국 극복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역겨우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는 즉 범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어떤 선악.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실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정도로까지 바랐어야 하는데 부디 그 진정한 선악을 주시오,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인색함이나 절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혀로 너희를 핥을 번개는 도대체 어디 있지? 자, 번개의 혀로 핥는다. 번개 맞는다는 거죠. 자, 너희에게 접종했어야 할 광기는 어디 있지? 왜이 광기가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로 향할 만큼, 죄를 지을 만큼 뭔가 절절해서 위반하는, 위대 그동안에 우리가 섬겼던 가치들을 위배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절제하고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우리 요즘용으로 오버해야 되는 과도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려면 미치지 않고 불가능하니까 광기를 접종하고 번개를 한대 이렇게 내려치고 이런 게 이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서 열거한 그 행복과 이성과 덕과 정의와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봐라,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그는 이 번개고 이 광기다. 자, 이제 초인이 앞에서는 바다와 같은 존재라고 묘사됐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번개이고 광기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껍질을 벗는 이게 이제 변태죠. 그리고 변태하는, 변형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뭐 목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번개랑 광기라고 했을 때는 단지 저편에 있는 그 목표라기보단 이렇게 우리를 내려치는 그런 어떤 것. 그리고 뒤에 이제 망치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런 존재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울부짖었다. 줄광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모습도 보여줘라. 그러자 모든 군중이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그러나 줄광대는 자기한테 한 말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다. 자, 이제 줄타는 광대,
이 영어로 로프 댄서라고 했죠. 자일 텐저. 이 로프 댄서가 그럼 왜 이게 연결됐느냐? 사실은 이제 앞에 언급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초인이라는 게 처음에 넘어가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넘어간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디 나오나요? 자, 초인이라는 게 넘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줄광 지금 방금 나온 초인이라는 게 넘는 존재로 이해됐기 때문에 초인은 영어로 하면 overgoing human이죠. 한편으로는 overgoing human이자 여기 도달해야 될 목표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에서 초인으로 가는 이제 다리와 같은 중간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동시에 초인은 이 인간에게 뭔가 연결돼 있죠. 연결돼서 인간을 이쪽으로 향하게끔 뭐 끌어주고, 또 앞에서 보았듯이 자극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 맨쉬, 위버라는 게 이제 오버 또는 비언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존재라는 말을 니체가 자라투스트라가 이 사람들에게 한 셈이에요. 근데 바로 넘어가는 존재가 뭐냐? 이 시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줄광대가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결국 사람들은 니체가 그 자라투스트라가 초인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줄광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항의를 한 거예요. 울부짖는 것도 아까 그 울부짖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 달라. 이런 걸그 이루어 달라. 실현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울부짖는다라는 말의 의미였는데 울부짖는 내용이 되게 사실은 우스꽝스럽죠. 줄광대에게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직접 모습을 보여줘봐. 이렇게 이제 이걸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라투스트라의 그 이야기의 내용과 이 사람들의 그 인식 수준 또는 인식 내용 이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어떤 간격 이거를 이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었죠. 그리고 이 줄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광대도 그 말을 자기한테 뭔가 모습을 보여줘라 하니까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줄광대 와도 자라투스트라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군중 속의 사람들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